안녕하세요. 저는 정찬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제 전문대학교에서 전기과를 전공했고, 지금은 졸업을 해서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학교 교수님들이 일단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셨고,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추세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전공인 전기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도 자격증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례의 필기를 떨어지고 결국은 학기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배울 학위 인강을 들었고요. 그때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실기는 2개월 반 정도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하루에 두세 개의 인강은 꼭 듣자는 목표로 최대한 공부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는 총 정리와 관연도 풀이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도 잘안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인강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집에서도 할수 있고,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인강을 선택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인강을 인터넷을 통해 찾다 보니까, 배우락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사이트에 들어가 이것저것 알아보니, 환급 패키지라는 것을 보고 좋은 공부 동기가 될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기와 전기자기학이 제일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론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외워야 할 공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 번 다시 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공식만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기와 전기자기학은 관연도를 풀다 보면 나오는 유형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관연도를 풀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인강을 들으며 교재에 필기를 하지 않았어요. 교재에 내용이 있더라도 따로 노트 하나 만들어서 제가 직접 필기를 해가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좀더 걸리지만 나중에 가면 이해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윤성만 교수님은 회로인화하고 전력공학, 실기 단답형을 강의해 주셨는데 시험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항상 교수님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기초가 더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한호 교수님은 전기기기는 저에게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실제 기기도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과목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강장규 교수님이 강의해주신 전기자기학은 저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장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건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하는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그것들을 암기했습니다. 솔직히 전기자기학은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어느 정도 암기들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황민우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설비 기준은 암기 과목이라 처음에는 인강을 듣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기만 하다 보니 질리기도 하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서 인강을 들었는데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들의 연관관계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해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하다 보니 했던 것도 다 까먹고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강을 듣고 하루에 목표치를 정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관연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요즘은 자격증이 없으면 회사에서도 따라고 한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기 위해 자격증은 필수이니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